지난 2월 28일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북한은 핵 폐기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동안 북한의 협상은 핵 폐기가 아닌 핵 보유를 위한 것입니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만으로 은근슬쩍 대북 제재를 무력화시키려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분명히 대한민국이 생각하는 비핵화,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가 다르지 않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무늬만 핵시설 폐기와 대북 제재 무력화가 바로 문재인 정부의 생각입니까? 우라늄 농축과 핵시설 재감동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늘 북한이 비핵화에 적극적이라고 설명해 왔습니다. 속은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믿고 싶었던 것입니까? 진짜 비핵화라면 자유한국당도 초당적으로 돕겠습니다. 하지만 가짜 비핵화라면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최근 미국을 방문한 저는 미 펠로시 하원 의장으로부터 북한이 비핵화는 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무장해제를 추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코리 가드너 미 상원 부아테 소위원장은 북한의 변화가 없는데도 남북병협을 서두르는 대한민국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 와중에 문재인 정부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한미 간 엇박자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한미 양국이 별거 수순이 아니라 이제 이혼 상태로 이르게 되는 것 아닌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한미 동맹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한미 종북에 심취했던 이들이 이끄는 운동권 외교가 이제 우리 외교를 한미 반일로 끌고 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북한에 대해 말도 밑도 끝도 없는 옹호와 대변 이제는 부끄럽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해 주십시오. 민주당 의원님들 호소합니다. 원내대표 연설을 들어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의사는 이 의사당 제가 원내대표 연설을 끝난 다음에 나가서 마음껏 표현하십시오. 그러나 이 시간은 야당 원내대표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야당 원내대표 이야기도 듣지 않겠다는 민주당의 이러한 태도, 이러한 오만과 독선이 이 정권을 오만과 독선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들어주십시오. 야당 원내대표.
대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이러한 귀닫는 자세, 여러분들의 이러한 오만과 독선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 원고를 듣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씀은 정론관 가서 말씀하십시오. 이 본회의장은 의회 민주주의의 정당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정론관 가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뭐하는 모습입니까? 이게 선진 의회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샤우팅한다고 여러분들의 의사가 전달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사과하라고 한다고 제가 사과하겠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제 원내대표 연설을 마칠 때까지 내려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동관 가서 말씀하십시오. 왜 이러십니까? 그 정도의 포용성이 없으니까 이 정권이.